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나는 이제 아주 연로하여 생의 마감에 이르렀구나. 오직 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는 그대들을 떠난다. 부지런히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행에 굳건히 조하라. 차분히 가라앉은 생각으로 그대들의 마음을 지켜라. 가르침과 계행에 부지런히 머무는 사람은 윤회를 벗어나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네, 부처님 열반시의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혹시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디가니까야 16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원불대 출발해 봤는데요.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제자들을 두고 부처님께서는 여여한 마음으로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방일이라는 이 단어는요, 흐트러진 마음이에요. 선한 법을 닦는 데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이렇게 방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7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도 중생들을 향해 수놓으신 그 방일하지 말라는 가르침,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늘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불교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최상의 즐거움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준비 되셨죠?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 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열반은 빨리어로 니바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번뇌의 불을 훅 불어서 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촛불을 이렇게 훅 불어서 끄는 것처럼요.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로, 그러니까 어떠한 번뇌도 없이 마음의 평화와 지복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깨달음이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입적하셨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열반은요, 죽음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의 죽음이 완전한 열반이 된 것일까? 이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요, 수행을 통해서 몸을 가진 상태로 열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남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우에 번뇌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신체가 겪어야 하는 어떤 늙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죽음은 살아서 해탈한 자가 이 신체,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는 상태의 해탈을 유여열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해서 이러한 구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여열반으로서의 죽음이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입적하셔서 마지막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을 때 그때를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남김이 없는 무여열반이라고 하고요. 완전하다고 해서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은 더없이 즐거운 것이지만 죽음,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남겨진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실감,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동반하겠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부처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아난다 존자는 이 스승과의 이별 앞에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어요.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울며 불며 몸을 구르고 땅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의 그 죽음 앞에 담담했습니다. 왜냐고요? 완전한 열반에 이르셨기 때문이죠. 자, 열반에 이르시기 전에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 자등명 자귀위, 법등명 법귀위, 그 가르침을 새기면서 오늘은 부처님의 열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58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1. 출가일 2. 열반일 3. 성도일 4. 우란분절 네, 정답은 열반일입니다. 네. 불기 2558년이라고 했어요. 2558년. 자, 올해 2024년은 불기 2568년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예시가 이렇게 돼서, 질문이 이렇게 돼서 올해가 2558년인가 이러시면 안 돼요. 올해는 2568년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불기. 불기는 불멸기원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불멸기원. 불멸기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멸하시고 인멸하시고 그 해를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으뜸원자를 써서 그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고 하죠? 기원전 624년. 기원전 624년에 카필라 왕국에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544년입니다. BC 544년. 네. 같은 BC 544년 기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기를 잡고 있는데요. 불멸기원이니까. 자, 그러면 올해를 어떻게 따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올해 서기로 하면 2024년입니다. 그죠? 맞죠? 2024년을 그럼 불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부처님이 5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더합니다. 544년. 그럼 어떻게 되죠? 2568년이 됩니다. 그 계산을, 불기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이니까요. 예, 이전의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 불기 2558년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일까요? 했을 때는 불기를, 이제 이 숫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불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정답은 바로 2번 열반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은 1. 수자타 여인 2. 난타 여인 3. 대장장이 춘다 4. 급고독장자 정답은 3번 대장장이 춘다입니다. 이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올린 공양이 마지막 공양이 되는데요. 이제 열반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영산해상에서부터 영축산에서부터 이제 그 쿠시나가라까지 가는 그 여정이 쭉 담겨 있는데요. 그 가다가 부처님께서 파바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갑니다. 파바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여기에 망고 숲이 있었어요. 망고 숲. 그 숲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머물고 계실 때 그때 대장장이 춘다가 와서 부처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의 부처님. 이상한가요? 부처님께 와서 이제 예를 갖추고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와서 인사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신 거예요. 노구에도 힘드신데도 이제 법을 설해 주는데 법을 듣고는 이 대장장이 춘다가 굉장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 다음 날 공양을, 그 다음 날 아침 공양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자면 공양청을 한 거예요. 공양청.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모두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 춘다는 말하자면 그 계급이 천안 계급, 낮은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처님과 수많은 불제자들을 이렇게 공양을 올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 부처님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으로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공양을 드시러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부처님과 이제 제자들이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춘다가 그리고 그 집의 식구들이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먼저 올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있어요. 이제 버섯 요리라고도 하고 또 토란 야생 토란 요리라고도 하고 뭐 돼지고기 요리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이 음식은 나에게만 주고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스님들에게는 이 음식은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다에게 그러면서 나에게 준 이 요리만 내게 받고 내가 받고 나머지 음식은 그 요리만큼은 다른 곳에 가서 다 묻어라 그래요. 다른 스님들에게는 주지 말고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 춘다가 부처님께 올리는 그 공양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생 토란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상한 버섯 독버섯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상한 여러 가지 음식 뭐 돼지고기였다 이런 음식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음식을 드시고 이제 그 굉장히 힘들어 하셨대요. 배탈이 나셔가지고 설사도 뭐 그 피도 쏟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배탈이 나거나 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하면은 물이 이제 막 그 탈진이 되니까 탈수 현상 때문에 물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물을 좀 가져와라. 물을 좀 떠오거라. 물이 먹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공양을 하시고 나서 길을 떠나시거든요. 가면서도 네 이제 속이 안 좋으신데 아난존자와 함께 길을 쭉 가다가 이제 물을 떠오라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난존자가 지금 막 그 500대의 수레가 지나가서 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부처님 도저히 그 물을 떠다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다시 한번 아난존자에게 또 얘기를 해요. 아나나 물이 먹고 싶구나. 물을 좀 떠오너라 그래요. 근데 또 아니라고 지금 너무 물이 더러워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세 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아난존자가 그러면은 이제 전 그러면은 흙탕물일 텐데 하면서 가봐요. 가서 물을 뜨러 갑니다. 갔더니 수레가 500대가 지나갔다는데 그 물이 흙탕물이 아니고 너무 맑은 깨끗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부처님께 올립니다. 드시게 한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떠나는데 그 쿠시나가라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이제 춘다인데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배탈이 나고 뭐 그 설사를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대장장이 춘다를 비난을 했어요. 춘다가 음식을 잘못 줘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로 인해서 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난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대중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병자에게 아픈 이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특히나 열애에게 주는 공양이 가장 그 위대한 공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올리는 공양과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직전에 올린 마지막 공양이 가장 그 공덕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한 명 더 나오죠. 수자타. 수자타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부처님께 그 유미직을 올렸던 그 여인입니다. 그 소녀죠. 그 수자타의 공덕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이 춘다의 공양이 그 마지막 공양이기 때문에 공덕이 크다. 자 여기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3번 대장장이 춘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공양이 가장 중요한가
그리고 그 공덕이 큰가라고 했을 때 아픈 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그리고 부처님이라면 깨달음을 얻을 때에 이르렀을 때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공양이 중요하고 공덕이 크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공양이 그 공덕이 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에 있어서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간의 진정한 자아 회복을 불교의 핵심으로 선언한 것이다. 2.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주의 수행의 결과였다. 3. 초전법륜에서 가르치는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4. 부처님의 열반에 즈음하여 모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승가가 처음 형성되었다. 자,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네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의미 좀 틀린 거예요. 자, 문제 푸셨나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 부처님의 열반에 즈음하여 모인 제자들에 의해서 불교의 승가가 처음 형성되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탄생계는 신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네, 신중심을 부정해요.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바라문교가 이렇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꼭 누군가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왜 우리를 만들어야 되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만들어지는데, 나도 부모님이 나와서 내가 있는데 왜 누군가 특별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가 우리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일까? 일단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 중심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왜 누군가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아 사상입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이 부여한 어떤 특별한 신성, 이 아트만을 다 부정하고 어떤 신이 특별히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준 어떤 신성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부처님께서 발견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쨌거나 불교는 특히나 이 탄생계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예? 천상천하, 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홀로 존귀하다. 그런데 이때 나홀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방식이라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일곱 걸음을 걸으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해서 일곱 걸음을 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 일곱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여섯 가지 걸음에서 의미하는 육도윤회를 벗어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인간의 진정한 자아 회복을 불교의 핵심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해석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육도 윤회를 벗어난 그 존재, 부처로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처님의 이 깨달음은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주의 수행의 결과였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정말 고행의 끝을 가보잖아요. 고행의 끝.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드시지도 않고
숨을 멈추는 그런 고행, 또 먹지 않는 단식을 하는 고행, 추위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행들을 하시는데, 그 고행이 결국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은 깨달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쾌락도 쫓아서는 안 되고 고행도 너무 추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수자타가 주는 그런 윤미죽을 드시고, 그리고 몸의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보리수 아래에 앉으시고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 어느 쪽에든 극단에는 치우치지 마라, 양극단을 떠난 그런 가르침을 주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초전법륜. 초전법륜이 뭡니까?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요. 초전법륜에서 가르치신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다. 우리가 이제 중도를 얘기할 때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팔정도, 중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때 특히나 이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이렇게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팔정도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인데,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실천 방법, 특히나 이 중도의 사상적 측면이 양극단을 떠난 것이라면 실천적 측면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중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중도는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봤어요? 1번도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도 맞았는데, 자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을까? 바로 열반의 즈음에서 승가가 형성되었다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열반의 즈음에서 승가가 생긴 게 아니라, 언제 처음 승가가 생겼냐? 초전 법륜이 이루어진 다음에 승가가 생겼습니다. 초전 법륜에서 부처님께서 다섯 명의 수행자들에게, 함께 수행했던 수행자들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받아들여서 승가에 받아들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법을 설하시고 다섯 명의 비구가 탄생을 하게 되죠. 최초의 5비구가 탄생을 해서 거기에서 부처님까지 포함을 해서 총 여섯 명이 최초의 승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승가는 어디서 왔다? 초전 법륜에서 왔다. 열반의 즈음에서 승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어떤 늙은 바라문이 세상의 스승을 자처하는 많은 사상가들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아 마지막 제자가 되었다. 그는 누구인가? 1. 수받다. 2. 준다. 3. 수닷다. 4. 수잣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 수바따입니다. 수바따. 이 수바따를 수바드라라고도 합니다. 수바드라. 같은 이름이에요. 준다는 저 앞에서는 춘다라고 나왔죠. 네, 같은 이름이고요. 수잣다는 수잣타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수잣타. 네. 수잣다는 수잣다 장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고독 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수잣다 장자. 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수바따. 수바드라를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힘드셨겠습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에 그때에 이 수바따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부처님을 뵙고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처님의 마지막을 그 지키기 위해 있었던 아난존자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무슨 질문이야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아니 못 만난다고, 지금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안에서 상황을 들으시고 괜찮다, 들여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들여보내가지고 그때 이제 이 수바타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달은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이 많은 외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이 여덟 가지 수행 방법, 그러니까 뭐겠어요? 팔정도죠, 팔정도. 그들이 팔정도를 실천하는가 아닌가. 팔정도를 실천한다면 그들은 깨달은 이들이고, 팔정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깨달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제자 수바타, 수바드라. 우리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잘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자는 누구다? 수바타다.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자는 누구다? 쭌다, 춘다였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 얻기 전에 공양을 유미죽을 올렸던 분은 바로 수자따였다. 그리고 급고독장자는 기수급고독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보시를 한 분이시죠. 자, 마지막 제자 수바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처님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남을 등불로 삼지 말라. 네, 많이 들어본 말이죠? 1번, 노경원에서 오비구에게 하신 설법. 2. 외도와의 대론에서 하신 설법. 3.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하신 설법. 4. 열반시에 하신 설법. 아유, 너무 쉽죠? 이거는 정답 볼게요. 뭡니까? 열반시에 하신 설법입니다. 무조건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며 남에게 귀의하지 말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에게 의지할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나 자신에게 물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어디 있다? 밖에 있지 않다. 바로 안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라?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설법은 바로 열반시에 하신 설법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임멸하자 입관하였는데 가섭이 다른 지방에서 세존의 임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르러 슬피 우니 세존이 두 발을 관 밖으로 내어 보이셨다. 이 이야기를 선가에서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삼처전심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다자탑전 반분자. 2. 영산해상 거염화. 3. 사라상수 곽시상부. 4. 이심전심. 네, 뭘까요? 자, 정답은 3번 사라상수 곽시상부입니다. 니려나 곽시상부라고도 하죠. 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삼처전심에 해당하는 것은 이 다자탑전 반분자, 다자탑에서 마하가섭존자에게 당신의 자리에 절반을 내어준 그 사건. 두 번째 영산해상 거여마, 영산해상에서 꽃을 한 송이 들어 보이니 천명의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가섭존자만이 그 의미를 아시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라고 하는 영산해상 거여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라상수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께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마하가섭존자가 예를 갖추니 그때에 가섭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 표현으로서 정말 진실한 법을 전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두 발을 내보이신 그 사건, 곽시상부, 네, 이 세 가지를 삼처전심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이신 것을
이름하여 설화상수 곽시상부라고 한다. 니려나 곽시상부라고도 하고요. 예, 여러분 삼처전심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열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성도 후 네 번째 7일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께 속삭였다. 세존이시여 길고 긴 세월 고행하다 부처님이 되셨으니 이제 편히 열반에 드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부처님이 마라에게 말씀하셨다. 마라여, 그대는 열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기호를 볼게요. 1번, 모든 고통을 여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열반이다. 2.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열반이다. 3.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마라의 말에 따라야 한다. 4.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세요. 열반이 무엇인지. 정답 볼까요? 정답은 4번.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 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1번부터 볼게요. 모든 고통을 여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열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과 열반이 같은 겁니까? 같나요?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죽음과 열반은 같지 않습니다. 자, 2번.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깨달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런가요? 중생을 교화하지 않더라도 그랬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무려 45년 동안 중생 교화를 하셨죠.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깨달음의 평화를 그냥 온통 누리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상태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마라가 누굽니까? 마라는 악마죠, 악마. 네. 악마의 말을 따라야 된대. 맞나요? 아니죠. 악마의 말에 따를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네 번째, 일체 중생이 당신의 법 가운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올바른 열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당신이라고 하면 부처님이겠죠?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열반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법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부처님의 생애 중 중요 테마와 관련된 나무가 있다. 다음 중 잘못 연결된 것은? 1. 탄생 무수, 3. 항마 연부수, 4. 열반 사라수. 정답은 3번 항마 연부수입니다. 네. 부처님 생애에 보면은요,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무우수죠. 무우수. 무우수는 이제 부처님의 그 시달타 태자의 어머니인 마야 왕비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이 무우수 가지를 그 잡았을 때 그 산길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 이제 친정으로 가는 길에 이 무우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무우수는 아소카 나무라고 합니다. 아소카 나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마야 부인이 이 향기에 취해서 이 무우수 가지를 잡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향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네, 탄생에 나오는 나무는 무우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바로 보리수죠. 이건 너무 쉽죠. 보리수 나무, 보리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보리수 나무는 삐빨라 나무라고도 합니다.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네 삐빨라수라고도 하고 저도 이게 발음이요
우리 발음이 아니어가지고 이 삐빨라 나무 이 나무가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 그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하트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보리수 나무를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생겨가지고 이파리가 굉장히 그 하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뭇잎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삐빨라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보리수라고 하게 됐습니다. 보디라고 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 그 단어를 써서 보리수라고 했다 그래요. 세 번째, 자, 항마 연부수라고 나오는데 이 연부수는 이제 잠부나무라고 합니다. 잠부나무. 이 연부수는 그 태자 시절에 그 농경제에 나갔다가 어린 이 시달타 태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부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나가요. 이제 그 말하자면 첫삽을 뜨는 그런 행사였는데 밭을 가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 사이에 거기에서 이제 벌레가 그 뭐야 농기구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제 죽지 않고 팔딱거리는데 그때 새가 작은 새가 나와가지고 날아와서 그 벌레를 딱 집어가는데 그딱 벌레를 찍고 날아가는 그 새를 큰 새가 와서 더큰 새가 와서 그 작은 새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약한 벌레는 조그마한 새에게 그리고 그 작은 새는 아주 큰 새에게 점점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이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그 환경, 상황,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 태자가. 그때 이 어린 태자가 이 연부수, 잠부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요히 사색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나무 이름이 바로 이 연부수였고요. 그러니까 항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자 시절에 사색을 했던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번 사라수라고 나오는데요. 사라수는 그때 나무가 이렇게 쌍으로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라쌍수라고 합니다. 사라나무, 사라수 아래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나무들이 나온다는 것은 또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거리에 많이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거리에 계셨다는 것은 결국 중생을 그만큼 제도를 많이 하시고 전법 활동을 끊임없이 하신 부처님의 노고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시즌 2. 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 플레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불안이나 고통, 그리고 걱정 등은 모두가 다이 탐진치 세 가지 독, 삼독이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불교 가르침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듯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 삼독을 제거해서 평온한 마음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결말과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삶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은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배교경에 담긴 어리석은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의 콩한 줌의 비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옛날 옛날에 원숭이 한 마리가 아주 욕심이 많은 원숭이가요. 어디에서 이제 콩을 한 줌, 갖게 됐어요. 말하자면 다른 데에서 콩을 얻어다가 한 줌을 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나무를 이제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에 콩을 쥐었으니까 나무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겨우 이렇게 올라가는데 콩 하나를 딱 땅에 떨어뜨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아, 콩이 떨어졌네 하고 저 아까운 콩을 어쩐담 하고 고민을 하다가 탁그 떨어진 콩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콩한 알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콩을 잡으려면 손을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손 안에 들어있던 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쏟아지겠죠? 이렇게 콩을 딱 잡으려는 순간 콩이 우수수 손바닥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 땅에 떨어진 콩들을 닭과 오리들이 막 와가지고는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먼저 떨어뜨린 그 한 알도 찾지 못하고 한 줌의 콩 모두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원숭이가요. 출간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 이것은 이제 개율의 비유를 하는데 개율을 처음에 하나를 훼손했을 때 후회를 하지 않는답니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일함, 나태함은 더 늘어나서 일체를 모두 버리게 되는 것이 마치 이 원숭이가 콩 하나를 잃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손에 쥔 것들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못하고 내가 놓친 그 하나를 먼저 더 많이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감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걸 돌아보기보다는 남이 가진 것을 더 유심히 보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원숭이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내가 놓친 그 하나에 이렇게 콩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시즌 2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부처님 열반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배교경에 담긴 이야기 원숭이의 콩 한 줌의 비유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 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 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 때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자, 공부하는 원불 때, 수행하는 원불 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